환영합니다. 서교수의 통기타 맛집, 책 읽어주는 기타맨 서교수입니다. 서교수의 통기타 맛집, 책 읽어주는 기타맨 서교수 영상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만한 필독서나 구독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명작들을 제 채널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 및 음원을 배경으로 활용하여 편안히 감상하실 수 있도록 오감으로 느끼는 책 읽기 폴더입니다. 피곤하실 때는 눈을 감고 편안하실 때는 배경 영상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살찌우고 삶의 의미를 더해 가시길 기대합니다. 참고로 배경 음원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제 유튜브 채널 원본 영상에서 MR과 멜로디를 제거하고 제가 직접 반주한 통기타 연주만 담았습니다. 책 읽어주는 기타맨 서교수 폴더의 첫 번째 도서는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삼국지를 들어라 를 골라봤습니다. 130권의 방대한 인간학의 보고 사기, 성공과 처세의 교과서, 삼국지의 지혜와 정수를 이제 단 한 권의 책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와 인간을 통찰한 두 역사서의 만남, 인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침반과 같은 책, 세상의 모든 경영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는 사기와 삼국지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와 경영자는 물론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살아있는 지침서이자 최고의 선택입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자기 삶을 개척하려는 청소년과 젊은 층, 중년의 사업가나 셀러리맨, 만년에 접어든 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지혜의 빛이 되어 본인과 가족, 주변인들을 위한 등대 같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 영상당 약 12에서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총 100개가 넘는 영상이 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채널 구독하신 후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보다 빠르게 후속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까지만 제 음성과 별도로 자막 처리하고 이후 본 영상부터는 배경 화면과 함께 자막 없이 음성으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및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까지 염두에 두어 시작한 이 재능기부 활동이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책 표지입니다.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삼국지를 들어라. 더숲 출판사. 130권의 방대한 인간학의 보고 사기, 성공과 처세의 교과서, 삼국지의 지혜의 정수를 이제 한 권으로 읽는다. 시대와 인간을 통찰한 위대한 두 역사서의 만남, 인생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침반과 같은 책,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지 바로 뒷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경영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는 사기와 삼국지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와 경영자는 물론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살아있는 지침서이자 최고의 선택이다.
지은이 밍더에 대한 소개입니다. 중국의 고전 및 전통 문화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저술가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작가다. 오랫동안 편집자로 활동하며 중국 내 여러 유명 출판사에서 주간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역사와 철학, 사회과학 분야의 유명한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전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다. 그중 생활철학 시리즈 내려놓음, 버림의 지혜, 어리석음의 전술 등은 전 중국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오랫동안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옴기니 홍순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보쿰대학에서 중국 정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매일경제신문 국제부, 문화일보 국제부에서 기자로 근무했으며 1997년부터 9년간 베이징 특파원으로서 중국에서 활동했다. 2004년 한국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과 제8회 한국언론대상을 받았으며 1998년 관훈클럽 국제보도부문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현재 중국 전문 작가 및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 소설 따꺼, 황혼의 상하이탄이 있고 옮긴 책으로 중국의 천하대란, 중국의 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중국 그 거대한 행복, 수다쟁이 장따민의 행복한 생활, 삼국지 강의 2 등 20여 권이 있다. 감수자 김영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대 한중관계사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중국 소진학회 초빙이사, 중국 사마천학회 회원이며 전 영산원별교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특히 사마천과 사기를 역사 현장과 결합하여 심도 있게 연구해 오고 있다. 2007년 32시간에 걸쳐 방영된 EBS 특별기획 김영수의 사기와 21세기에서 그간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대표작으로 역사의 등불, 사마천, 피로 쓴 사기, 사기의 인간 경영법, 치명적인 내부의 적 간신, 중국사의 수수께끼가 있고 현재 사기 완역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 이제 상편 왼손에는 사기에 대한 요약편을 두 페이지로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의리. 몸과 마음을 바르게 세워 천하구제를 자신의 임무로 삼다. 약법 3장으로 일생의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다. 바른 몸과 마음으로 집안과 나라를 다스리다. 의로움으로 감동시키고 이치로 설복시켜라. 의를 먼저 내세우면 난쟁이도 거인이 된다. 불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 제2장 탐욕.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다. 득실의 변증법. 색을 탐하면 반드시 망한다. 작은 이익을 탐하면 화를 자초한다. 부귀가 인생의 화근이 되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제3장 관용.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아야 인재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포용은 아량 있게, 처세는 뛰어나게. 물러날 때를 알고 남을 위해 공덕을 쌓다. 상대를 후덕하게 대하면 그에 상응한 보답이 돌아온다. 남의 실수를 용서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 제4장 인욕. 순간의 치욕을 참아 후세에 아름다운 얘기를 남기다. 남의 다리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딘 끝에 출세하다. 상황에 따른 성실한 처세로 성공을 거머쥐다. 불만은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물러나는 것이 진격하는 것이다. 복수를 갚는 대업을 위해 치욕을 참다. 제5장 침세. 뚝심 있는 행동도 때에 따라서는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적을 많이 만들지 않는 원교 근공 전략. 원칙에 얽매이는 진부한 생각은 능력이 아니다.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의심을 피하는 길이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다. 옛 원칙을 지켜 무의의 정치를 이룩하다. 제6장 처세. 기묘한 통합 전략으로 제후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전략으로 삼다. 용맹을 뽐내는 만용은 진정한 역량이 아니다.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인정하게 하라. 생때 같은 장난의 예술. 실로 허를 공격하면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제7장 웅변. 성공적 처세를 하려면 임기응변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형세를 정확히 꿰뚫지 못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임기응변의 요체는 마음을 공략하는 데 있다. 필요할 때는 가장 귀중한 물건이라도 내놓는다. 벽에 부딪힌 뒤에는 즉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제9장 겸양. 낮은 어조로 말하면 인심을 얻을 수 있다. 너무 심하게 떠버리면 자신이 목표가 될 수 있다. 자만해 우쭐거리는 것은 재앙의 조짐이다. 성공한 날이 물러날 때다. 어수룩하게 보여야 신임을 얻는다. 겸손하고 예의 있는 행동이 기회를 만들어 준다. 극단적으로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 네, 여기까지가 이 책의 상편, 왼손에는 사기의 요약편 제1장과 제8장까지의 요약분이었습니다. 이제 8페이지 감수자의 말입니다. 시대와 인간을 통찰한 두 역사서를 쉽게 만나다. 세상이 어지럽다. 지도층은 서로의 이익을 위한 끊임없는 정쟁에 빠져있고 백성들은 불안함과 무기력한 상태로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누군가 혜성처럼 나타나 이 난세를 속 시원하게 정리해주지 않나 하는 허황된 생각에 쓴 웃음을 짓기도 한다. 그렇다고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놓아서도 안 된다.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이 다름 아닌 나이기 때문이다.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단단히 동해내고 이 세상과 인심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나아가 인간의 삶과
세태의 본질을 통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사람을 알고 세상을 논한다는 지인 논세의 자세이다. 그렇다면 지인 논세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지나간 역사에서 비롯된다. 지난 역사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자에게 현재는 무의미해지고 미래는 상실된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제대로 살아왔는지를 되짚어보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인간은 그 일을 통해 잘못과 실수를 줄이고 한 단계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사의 힘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리더로서의 인간적 자질을 제대로 닦아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자 할 때 사업가가 세상을 위해 무언가 보람있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수양하려 할 때 선비가 자신의 학문 세계를 위해 정진하려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하며 사람답게 살고자 할 때 왼손에는 사기를 오른손에는 삼국지를 들기를 권한다. 이 두 역사서는 분명 모두에게 삶의 지침서로서 적지 않은 개발의 기회를 줄 것이며 행동 기준의 교과서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아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젊은이 인심을 통찰하고 사업상의 난관을 헤쳐 나아가고자 하는 중년의 사업가나 직장인 자신을 되돌아보며 세상을 위해 뜻깊은 일을 남기고 떠나고자 하는 만년에 접어든 이들에게 지혜의 빛이 되어 앞길을 비추어줄 것이다. 얼핏 두 책은 어울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함께 거론된 일도 거의 없는 데다 대중적 인지도가 훨씬 높은 삼국지가 실은 역사서가 아닌 소설 삼국지연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말하자면 삼국지의 경우는 소설이 역사서를 압도해버린 절대 인기서 삼국지연이의 그늘을 여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삼국지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을 탁월한 문학으로 승화시킨 절대 문장 사기와 조함으로써 면모를 일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한편으로 두 역사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대조적인 특징들 때문에 썩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사기는 중국 역사 5000년 중 3000년을 다루고 있는 통사인 반면 삼국지는 중국 역사 중 삼국시대라는 약 반세기의 혼란기만을 집중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성격이 전혀 다른 역사서로서 묘하게 어울린다. 사기는 3000년을 다룬 통사인 만큼 수도 없이 많은 인간을 다룬다. 지배계층에서부터 보잘것없는 평민과 노예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간 군상을 다 묘사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사기에 등장하는 직업 수만 1300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인물이야 말해서 못하겠는가. 다시 말해 사기는 사람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역사서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절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삼국지는 많은 사람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삼국의 통치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사기가 사람에 관한 역사서라면 삼국지는 일에 관한 역사서다. 주로 무슨 일을 꾀할 때의 방법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삼국이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을 꾸미고 일이 터지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사례들이 많아졌던 것이다. 이런 대조적인 특징들이 두 역사서를 썩 잘 어울리게 만든다. 독자들은 두 역사서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가볍게 역사적 사실을 감상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역사에서 인생의 진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업에서는 여유를 찾고 삶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요컨대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들어가서 진지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하고 사건의 경위를 가만히 곱씹어 보길 원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옛날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와 지혜에 혀를 내두르고 절로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인정받아온 도덕 규범이나 처세의 기준이 왜 지금도 유용한지 알게 될 것이다. 또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나아가고 물러나가야 할 때에 대한 영감과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역사를 알고 역사서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자신감에 차 있다. 자신의 인생을 역동적으로 작동시킬 줄 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에 대해서도 망설임 없이 판단하고 행동한다. 역사가 날 것으로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때로는 낯설고 불편하고 멀어 보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재가공한 대중 역사서는 독자들을 편하게 해준다. 이런 점에서 사기와 삼국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보증수표를 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는 동쪽을 서쪽보다 중시했다. 손으로 보자면 동쪽은 왼손에 해당한다. 연륜으로 보나 역사적 비중으로 보나 삼국지는 사기에 상대는 못된다. 하지만 삼국지만큼 사기에 필적할 만한 역사서도 없다. 그래서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삼국지라고 한 것이다. 지금부터 시대의 획을 그은 두 역사서를 양손에 들고 수천 년 역사의 무대에서 인간과 세상을 통찰하는 보람찬 지적, 정서적 자극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길 바라는 바이다. 이상이 감수자 김영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12페이지 옴기니 홍순도 씨의 말입니다. 중국 최고의 고전을 통해 처세와 모사의 길을 배우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건강 문제에서부터 이성, 학업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꼽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인생이 고해라는 말이 절로 실감난다. 그러나 절대로 골치 아파할 필요는 없다. 범위를 하나씩 좁혀나가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처세와 일을 꾀하는 것, 즉 모사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면 결코 짧지 않은 평생을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예컨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원리를 알면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이 덕목을 그다지 적극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할 가장 기본 단위인 학교와 가정부터가 무엇보다 그렇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이다 보니 이런 덕목에는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 학생은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가장은 경제적으로 유능하면 훌륭한 남편, 아버지, 자식으로 평가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회가 갈수록 천박해질 수밖에 없다. 불법, 탈법, 반칙이 용납되고 힘 있는 자의 생각이 자연스레 정의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원칙이 끼어들 여지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상황에 착안해 원칙과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목적에서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동양을 대표하는 두 고전 사기와 삼국지를 텍스트로 삼았다. 사기는 일반적인 사서와 달리 당시를 살던 인간 군상들의 교훈적이고 흥미진진한 얘기가 마치 소설처럼 담겨 있어 읽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특히 저자 사마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처세에 관한 부분은 오늘날의 원흉에도 딱 들어맞는다. 삼국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보듯 모사에 관한 이 사설을 따를 만한 책은 동서양을 통틀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제갈량과 조조 등으로 대별되는 영웅 군상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자체가 바로 모사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왼손에는 사기, 오른손에는 삼국지를 들고 과거 지혜의 보고에서 다시 한번 삶의 교훈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상 옴기니의 말 홍순도씨였습니다.